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4살 되시는 경신생 여러분들 한번 운세 8월달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작년부터 조금 문서의 변동 이동 사항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좀 많이 봤다든지 좀 이게 사사팔란에 들어와서 삼재가 좀 많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문서 때문에 아니면 금전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많았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공망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많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뭐 애인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실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주변에서 사람이 나가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좀 힘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전하고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양력으로 7월 달이 지나고 8월 달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기운이 상승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원숭이 때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그렇게 나쁜 해운다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작년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 삼재가 들어오면은 자꾸 안 하던 짓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일을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자꾸만 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1부터 10까지를 세워놨는데 자꾸 10일부터 20까지 건너뛰려고 하는 자꾸만 이렇게 계획이 없던 것들이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원숭이띠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집에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좀 이렇게 좀 진득커니 좀 있어야 되는데 사사팔란에 삼재팔란을 겪다 보니까 일로도 가야 되고 절로도 가야 되고 동서남북 뭐 내가 오만 천견은 다 하고 다녀야 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나도 붙어 있고는 싶은데 붙어 있지는 못하고 자꾸만 내가 밖으로만 나돌아야 되니까 힘들겠죠. 원숭이띠로 되시는 분들 특히 44 되시는 사사팔란 작년에 이민년이었죠. 이민년 그리고 올해 계묘년, 예? 그러니까 충이 두 개가 연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해운다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작년에 범해였고 올해가 토끼 해운다년이면은 이게 충이든 원진이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러나고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겠다.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에 들어와 있다. 우리 44살 분들이. 그래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온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하반기가 이제 끝머리에 가서 우리 44살 되시는 분들이 문서도 풀릴 것이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의 심적인 안정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삼재다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운 내시고 우리 사사팔란에 있는 44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 힘내세요.